안산의 한 물류창고에서 살인개미로 알려진 붉은 불개미 5,900여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번식 능력이 있는 여왕개미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관계기관은 모니터링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한 청소기 제조업체의 물류창고. 지난 8일 이곳에서는 살인개미로 알려진 붉은 불개미가 5,900여 마리 발견됐습니다. 인천항에 있던 컨테이너로 옮겨와 물건을 내리는 과정이었습니다. 거의 한 3분의 2 정도 저기 있는데 C자 있는데 있죠? 그까진 가서 발견된 거예요. 여기 저걸 담았다 쓰레받기로 이게 기차를 쓸어서 그거 보고 안에 들어가 봤어요. 여기 좀 근데 좀 있더라고요 안에도. 발견 이후 컨테이너와 물류창고 등의 방제 작업이 완료된 상태. 아직 여왕개미가 발견되지 않으면서 수색 작업은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컨테이너에 실렸던 청소기 전 900여 개를 전수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청소기의 포장을 모두 뜯어 남아있는 붉은 불개미가 없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내부에 있던 하약 제품에 대해서 일일이 개미가 있을까 확인 작업 중입니다. 국립생태원 전문가들이 하나의 포장을 뜯어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붉은 불개미가 발견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인천항과 평택항, 부산항 등으로 들어온 컨테이너에서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동물과 식물, 농축산물 등의 제한된 검역 품목. 청소기와 같은 공산품은 쉽게 검역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겁니다. 동식물 쪽 검역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자제품이라든지 이런 일반 공산품에 대한 검역은 실질적으로 좀 현실적으로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번식 능력이 있는 여왕개미가 발견되지 않으면서 환경부와 안산시 등 관계기관은 당분간 모니터링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하지만 검역 품목에 포함되지 않는 이 공산품에서 붉은 불개미가 발견되면서 검역 과정에 보완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TV로드 뉴스 이정은입니다.